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수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요. 어, 조금 전에 교회를 왔는데, 어, 너무 신기하게도 바로 엊그제, 어제 출근했다가 또 오늘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너무나, 어, 친정에 왔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건가 하는 느낌도 들었고, 어,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해도,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엊그제, 바로 엊그제 여기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보니까요, 어, 너무 다들 더욱더 멋있어지신 것 같고, 어,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참 좋습니다. 네. 어, 사실, 어, 뉴욕 성결교회에 와서 좀 예배를, 어,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어,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참 어떻게 피할까 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여기를 오는데 제가 사실 내비 없이는 길을 전혀 가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아주 심각한 길치인데요. 이제 교회 이제 오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 내비를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저의 집을 오는 듯한 그런 느낌 오면서 참 그랬습니다. 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어, 마음을 바로 주셨어요. 이런 경우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뉴욕 성결교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 마음이 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지금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은 뉴욕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제 일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뭐 상처들이 좀 많으시고 또 아픔들도 있으시겠고 또 간절히 품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남몰래 또 수고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저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은요, 주류층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더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들이 주는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초대교회가 한 것이 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딱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것은요,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 다른 것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구절이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분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 동락했던 그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죠?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요. 모두가 도망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아주 여종,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제자들은요, 도저히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는요,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어머니이시고 또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요,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때로는 정말 미울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릴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정말 가장 좋은 것 주기에는 원하는 그이 세상에 단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를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뭐 우상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비싼 뭐 재물을 드려야지, 구슬, 굿을 비싼 구슬하고 굿을 아주 오랜 시간 뭐 구슬해야지 뭐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할수 있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요. 정말 해로운 것을 구하지 않는 이상,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이상, 정말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요, 이제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올라가시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며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을 때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기도하는 교회에 진동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교회가 오히려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그 판돈을 내어놓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족한 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많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선뜻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그냥 그 어떻게 말할까요? 피땀 흘려서. 어떻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재산, 전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아를 찾은 사람이, 정말 이 보화는 내가 가진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에게 이제 핍박이, 위험이,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부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함, 복음의 위대함, 내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의 생명의 위협보다도 나의 그 전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사라졌고 이제 교회도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아, 이제 그 교회들은 이제 문을 닫겠구나. 이제 위기 가운데서 이제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어, 제 모교회는요,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동, 동을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말, 동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신변에 혹시나 이것이 녹화가 안 된다면 자유롭게 말을 하겠지만, 어, 제 모교회는요, 사실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감히 평가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제모 교회에는 다른 점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수십 명의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요. 왜이 교회가 부흥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수양관도 짓고 여러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 은혜로 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이유는요. 그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수십 명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교회를 부응시키고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장도 그렇고, 4장 말씀도 그렇고,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핍박과 위험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말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키는요, 바로 한 마음을 품은 데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초대교회와 같이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이요.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힘을 잃고 이제 그런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부흥을 이루고 성도들이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느냐 하는 것은요. 사실 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마음을 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식구들조차도요, 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그리고 내 배에서 난 자식들과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곳에 모인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공통점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한마음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우리 각자의 안에 드러나신 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마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는요, 내가 죽을 차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어쩌면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고집하는 의견을 굽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어도 화해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비난과 정제의 말을 했던 그 말을 이제는 그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굳은 일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려는 그런 모습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쳐다보고도 쉽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스럽고 수모가 되는 그런 말을 앞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 세상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가 너무나 쉽죠? 그렇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그토록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귀신 들린 어떤 분이요, 정말 부부싸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더 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이 그토록이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아주 어떤 관계라도 갈릴 수 있을 모든 관계를 모두 갈라놓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갈라놓고 장로님들 관계도 갈라놓고 권사님들 간의 관계도 갈라놓고 뭐 중보기도 팀 간의 관계도 갈라놓고 모두를 갈라놓아야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놓고 망가뜨리는 것을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에 십자가 지식이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과도 같이 같이 지키는 너희가 일평생 동안 이것만큼은 정말 다른 것들은 좀 지키지 못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셨다고요. 대신 다른 사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요, 뭐 예쁜 짓 하고 그럴 때 죽었,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소원이 새로운 개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발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운 그 사람들까지도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까지도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까지도 나는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갑자기.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요. 이제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난리가 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존재다 신도 풀지 못하는데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요 진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이제 유대인들이 종들에게 발을 닦으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들한테 시키냐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이방인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천하고 수치스럽고.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제가 2002년 3 2005년 정도에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2005년인데도 거기에는 중앙아시아 개발이 좀덜 돼서 이제 소들이 도로를 다니고 막 그래요. 옛날 한국에도 그랬었죠. 그냥 발구지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끌고 소들이 막 가고 한쪽에서는 말들도 다니고 차들보다 그런 게더 많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보니까 그 동물들의 오물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밟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동물들의 오물 흙먼지 같은 걸로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꼭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그토록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정말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주의를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남몰래 정말 구준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모습을 볼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잖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그런 누군가의 발을 앞장서서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대성 통곡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볼것 없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정말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뉴욕 성결교회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한 팀이에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는 교역자분들 계시고 또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다니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요. 소중하게 여겨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같은 팀이고 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시기에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정말 다음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